맞아요. 제 생일 파티예요. 자축 생일 파티라 정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던져줬어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네, 농담이고 이렇게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사실은 원래 일본이랑 한국 팬미팅을 했었어야 했는데 뭐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취소됐죠. 그래서 이렇게나마 저의 생일 파티를 자축 생일 파티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혹시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메모리스트 끝나고 뭐 그냥 평소처럼 뭐 이것저것 좀 하고 싶었어요. 뭐 영화관도 가고 정말 일상적인 것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집에 있게 되고 그냥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고 어쩌다 한 번씩 친구들 만나서 그냥 뭐밥 먹고 그 정도로 뭐 그리고 진짜 넷플릭스랑 유튜브에 빠져 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운동도 조금씩 하고. 네, 뭐 아쉽지만 이렇게나마 제 생일 파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야 되나? 구독. 네. 좋아요, 팀. 여기다 넣어줘야 되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 자, 고. 근데 이게 뭐 MBTI 요즘 다시 진짜 유행인가 봐요. 많이 하더라고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막 서경이 형 만났을 때도 이 얘기하고 막다 얘기해요. MBTI 뭐냐고. 그럼 어떤 유형으로 나온 거야? 되게 근데 자세하게 막 시작할게요. 벌써 나왔어요. 당신의 성격 유형은 호기심이 많은 예술가 ISFPT, 내향형 83%, 현실주의형 69%, 원칙주의형 60%, 탐색형 83%, 신중형 94%. 호기심이 많은 예술가, 저는 하루 동안에도 변화를 거듭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러 갈 때면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제 자신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말이지? 실험적인 아름다움이나 행위를 통해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나 관습의 도전장을 내미는 이들은 저를 가두려 하지 마세요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나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가치로움에서 감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를 튈지 모르는 즉흥적인 성향으로 가득 이들을 실시키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납니다. 넘치는 열정을 쏟아부으며 정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험가형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도박이나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이 위험성이 내재한 활동을 즐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도박은 안 해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도박 손도 안 대요. 이거 제 그게 궁금하시면 호기심이 많은 예술가 ISFP-T 이걸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다른 게 있다면 도박이죠. 전 도박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익스트림 스포츠는 굉장히 즐겨 하긴 해요. 그때랑 똑같이 나왔네요. 저 전에 했을 때랑. 맞아요. 계속 이렇게 나온다. 진짜. 혹시 호기심 많은 예술가 나오신 분? 어? 도박하니? 도박은 안 해요, 저. 얼굴 빨개지는데 뭔가 찔린 것 같은데. 장난 장난. 지금 가장 땡기는 음식은 김치 삼겹살.
아 이거 못 쓰겠다. 너무 너무 지저분해. 너무 지저분. 네 여러분 여기는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 되게 인기 많은 건데 이제 셀프 사진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서 있고 제가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찍는 거예요. 제 생일 마지막 브이로그는 네 여기서 보낼까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카메라 보면 너의 마음 봐. 이거 진짜 이래요. 이 정도는 이 정도 돼야지. 응, 그렇게 하고. 괜찮? 이거 파일은 다? 파일은 저희가 다 받을 거예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좋네.